여러분들의 초단기 합격 그 시발점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매국문 영어 조태정입니다. 2022년도 시험제도 개편 예고가 있은 이후에 정말 많은 의견들이 설왕설래 했었던 게 사실이죠. 아, 이 시험이 좀더 쉬워질 것이다. 이 시험이 좀더 어려워질 것이다. 또각 과목별로 이러한 변화를 보일 것이다. 아예 변화가 없을 것이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직도 끝났고요. 지방직도 끝났고 저희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희 예측이 옳았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저 연구소도 그렇고 항상 한 목소리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건 국어, 영어, 한국사 이 공통 과목이 아마 다소 수월해질 것이다. 그리고 전문 과목의 난도가 아마 상승할 것이다 였었습니다. 즉 국어, 영어, 한국사는 약간 예비고사 형식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전문 과목에서 본고사 형식으로 가서 아마도 전문성 제고를 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저희 예측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22년도에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지만 23년도를 앞두고는 저희가 정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에너지 낭비 없이 합격까지 한 방에 갈수 있도록 기왕이면 초단기로 갈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그첫 번째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심론입니다. 즉, 기출과 심화, 이론을 동시에 하는 거죠. 자, 모든 수업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출의 분석이죠. 그래서 우린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이론을 구성을 시켰고요. 그 이론을 바탕으로 심화, 이론 수업까지 한꺼번에 끝내는 겁니다. 그 문법과 그 독해와 또 구문까지 한꺼번에 두달 안에 끝낼 수 있는 과정을 저희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바로 기심론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왜 그럼 기심론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또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공부 방법에 표준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시험 제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험 제도가 변화했죠. 기존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 과목에다가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 사회, 수학, 과학 등과 같은 선택 과목들이 존재를 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사회 행정학을 선택해서 거의 모든 직렬들을 다 시험을 봤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 자기가 준비된 점수에 맞춰서 일단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합격을 했던 학생이 다시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시험을 또 치르는 거죠. 이러다 보니 너무 인적 낭비가 심했고 또 행정학 사회를 준비한 학생이 이제 현직에 가서 전문성을 좀 높인다는 것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본인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됐었고 이걸 맡고 있는 기관에서도 역시 좀 쉽지가 않았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제도가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문성 제고를 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전문 과목의 난도를 높여서 이쪽에서 준비가 많이 돼 있는 학생들을 끌고 가고요. 아예 자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 같으면 그 점수가 유사하게 나오게끔 국어, 영어, 한국사를 구성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마도 국어, 영어, 한국사는 수월하게 출제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제도의 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작년에 준비를 그렇게 시켜드렸던 거죠. 자, 결과는 성공했습니다. 자, 영어가요. 정말 시험에 본 적이 없을 정도로 2022년도 국가직 너무 쉬웠습니다. 2022년도 지방직 역시도 정말 수월하게 출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아마 시험을 보고 오셨던 분들 같으면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어휘가 네 문제, 다섯 문제가 나왔는데 전부 다 기본 단어에서 출제가 됐고 뭐 flexible 이런 단어가 나왔으니까요. 정말 너무 놀랄 만한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 영어가 굉장히 수월했다는 걸 아마 체감을 하셨을 겁니다. 문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그런 어떤 지엽적인 문법 내용들이 거의 다뤄지지 않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수일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태. 심지어 지방직에서는 하나의 부분에서 수와 태두 개를 동시에 틀리게 만들면서 둘중 하나만 볼줄 알아도 답을 낼수 있게끔 이렇게 출제가 됐었던 겁니다. 아마도 느끼셨을 거예요. 아, 영어는 수월해졌구나.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영어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과목이 아니라 그냥 영어는 거들뿐. 영어는 거들뿐. 이제는 전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그쵸,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좀더 시험에, 수업, 합격에 좀 가까운 거고요. 또 그것도 기왕이면 단기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수업을 준비를 한 겁니다. 가장 조태정다운 그런 이론 강좌, 기본 이론 강좌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요, 강의를 처음 시작했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모든 수험의 기본은 기출이다. 기출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험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수업을 준비를 할 때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이제 마음에 걸렸던 건 뭐냐면 영어라고 하는 과목은 좀 많은 수험생들이 영어 그 자체만으로도 좀 많이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기본 이론 강좌에 최대한 제가 기출을 분석을 해넣는 것이 제 몫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영어라고 하는 과목이 너무 어렵게 계속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 전에 그 수험 준비는 그렇게 못했던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기출을 또 따로 준비를 시켜드렸었던 겁니다. 그러나 2022년도 이후의 시험은 수월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자, 우리의 무게추는 약간 어디로 옮겨갔다? 전문가목을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단기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한번. 어렵던 시절에는요, 공부를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기본 두 달을 하고요. 심화 두 달 혹은 뭐 독해 두 달을 합니다. 그럼 벌써 이게 4개월이 지나가죠. 거기다가 이제 기출이 들어가요. 그러면 자, 이거 분석을 대부분 학생들한테 맡겨놓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분석하고서 기출까지 가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 여기서 좌절들을 많이 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벌써 6개월이 걸립니다. 그 6개월이 자칫 잘못하면 허송세월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 수험이 어렵게 나왔었기 때문에. 영어 시험이 자꾸 어렵게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2년도 국가직 지방직에서의 그 결론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월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간 낭비를 하시는 것은 결국 뭐가 된다? 그렇죠. 전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뺏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좌절을 느꼈던 친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었던 거예요. 아마 지금 이 OT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재수생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본인의 모습이 아마 그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심론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출과 이론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걸 심화까지 같이 두 달 만에 끝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릴게요. 기심론 꼭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영어가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OT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아, 공무원 시험 준비할까 싶었는데 저거 내가 영어 때문에 될까? 아마 고민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영어가 좀 많이 서툴르셨던 분들, 준비가 좀 덜했던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어가 너무 수월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영어가 여러분들의 장벽이 될 수도 없고 발목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준비만 충분히 해낸다면 누구든지 고득점으로 단기간에 갈 수 있는 게 바로 영어 과목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사는 산이요 무릎을 쳐다. 수능은 수능이고요.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시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꼭 드리려고 하느냐면요. 수능에서의 어떤 그 어려웠던 지문들 또 어려웠던 논리적 사고의 배경들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수능이었다면 수능은 사고로 규제 시험이잖아요. 그랬다면 공무원 시험은요. 그냥 공무원 시험입니다. 영어 그 자체가 해결만 되면 정답이 나오게끔 그렇게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말씀들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와, 공무원 시험이 수능화 되어가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과목에 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어휘 문제가 네 문제, 국가직 같은 경우 다섯 문제 나왔습니다. 전부 다 수월하게 나왔어요. 수능에서 과연 그랬나요? 그렇지는 않죠. 문법 문제가 네 문제가 나옵니다. 20% 이상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어렵게 제출되지 않고요. 그냥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를 해서 자 정답을 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생활용어 두 문제는요. 아마 주변 사람들 아마 얘기한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라고. 이건 그냥 일반적 사고만 갖고 있으면 답을 낼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수월하게 낸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독해 10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는 그냥 맞출 수 있게 수월하게 내줍니다. 주제 문제. 내용의 일치불일치 문제 수월하게 내줍니다.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 빈칸이나 삽입이나 삭제나 어순배인데 이건 역시도 수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월하게 출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다시 수능은 수능이고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시험이니까 너무 겁먹지 않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재수생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맞춰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너무 어려운 독해 지문 가지고서 한 지문 가지고 세 번, 네 번 보는 건 의미 없어요. 너무 심화되어 있는 어떤 문법 할 필요 없습니다. 단어도요. 너무 어려운 지엽적인 어휘 같은 것도 우리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고요? 세 번째입니다. 자, 패턴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 패턴이 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 뭐가 있냐면 문법 문제는 출제하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고 그대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법 문제는 요약서를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건데 이 요약서 안에 있는 내용들만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포인트요? 100개 조금 넘습니다. 125개예요. 그 안에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만 딱 우리가 잡아내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기출 중심이죠.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한 내용들을 요약서 가지고 가서 그냥 계속 그만 달달달달 해내시면 패턴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독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빈칸 문제 하나는요, 항상 똑같이 내요. 그게 뭐냐면, 보기 4개 중에 3개가 같은 뜻이고, 하나가 다른 뜻입니다. 가만히 있어. 빈칸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었나요? 단어 뜻만 알면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지금 최근 한 4,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 패턴 잡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충분히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빠르게 잡고 우리는 6개월 안에 모국어반으로, 모의고사반으로 진입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시. 자, 우리가 빠르게 패턴을 잡아내고 6개월 안에 모의고사반으로 진입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자, 6개월 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게 해야 그 이후에 전문 과목의 기출 공부에 좀 더 몰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의고사반을 진입한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계속 풀어내는 과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우리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첫 두 달 지금 이 시점입니다. 기심론으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심화이론까지 한꺼번에 끝내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 두 달은 이제 심화 문제 풀이반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이제 엔제라고 불리우는 이제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내시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기심론에서 배웠던 그 이론, 기출을 기반으로 한 그 이론을 몸에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는 모의고사반에 진입을 해서 지금부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요. 새로운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데 그게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10문제 제시해드릴 거고요. 이거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마 영어가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분들은 아마 이겨 하시면 그냥 간만 유지하시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나머지 시간을 뭐 하느냐? 전문 과목으로 가셔야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영어가 아직 좀 서툴다? 그럼 아마 10문제 중에 한 8, 9문제 정도 맞추실 거예요. 혹은 7, 8문제 맞추실 겁니다. 나머지 약간 약점으로 제시되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걸 보완하는 공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예전에는 영어만 오전에 내내 했었거든요. 하루 종일 하는 공부 중에 뭐 5시간 이 정도씩을 영어 공부를 했었지만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많으면 2시간, 많으면 2시간 반. 이 정도 안에서 우리가 끝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기심론에서 만들어드리는 첫 단계입니다. 선생님, 말씀은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데 그게 가능할까요? 자, 이게 저희 카페, 조태정들이 많네요. 조태정. 쭉 일렬로 서 있네요. 약간 삐뚤빼뚤. 좋아요. 가보시면, 자, 이번 지방지 끝나고 또 다시 퍼레이드가 쫙 펼쳐진 겁니다. 감사합니다의 퍼레이드. 네. 이 중에요, 다 많습니다. 무슨 4개월 만에 90점 맞으셨어요. 6개월 만에 100점 맞으셨어요. 정말 많습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선생님, 저는 완전 노베이스인데요. 자, 이분들 다 노베이스였던 분들이십니다. 다 노베이스였던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영어라고 하는 두려움을 극복을 해내신 건 거죠. 또 영어라는 두려움을 극복을 해냄으로써 합격까지 가시게 된 겁니다. 합격하고 났더니 남은 인생이 공직생활로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 있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심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단추를, 그 첫 시발점을 잘 만들어내셔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개월 안에 우리는 모의고사반으로 진입하는 게 우리 목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정말 괜찮을 겁니다. 시험이 끝난 이 시점에 아마 다시 여러분들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기심론 했던 게 너무나도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전 꼭 그걸 믿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각 과정 기심론 안에 있는 문법과 독해와 구문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심론 문법 OT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심론이에요.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이론을 공부할 거고요. 우리 심화 이론까지 같이 가는 그런 수업입니다. 기심론이에요. 자, 그중에서 문법인데요. 자, 문법은 많이들 들으셨겠죠. 제 스페셜티다. 제 입으로 얘기를 다 하고 있네요. 네.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왜 그러면 제가 그 문법에서 좀 스페셜티를 갖게 됐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완전 학습을 추구를 합니다. 자, 이 완전 학습이 뭐냐면 제가 내린 정의인데요. 일단 이해가 돼야 돼요. 모든 공부는 사실은 다 이해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한 상태로 암기까지 가야 돼요. 물론 이해 없이 암기 가능합니다만 자 이해가 된 상태로 암기를 해야 이 암기가 오래 가요. 또 이해만 갖고 있으면요 나중에 암기를 안 해놓으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요. 저는 이거 선생님의 몫이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해는 선생님의 몫, 암기는 학생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 저는 이거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를 동시에 이루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암기법 되게 이제 많이 만들어놨어요. 뭐 이제 뭐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라자레타라든지 무슨 뭐 익숙하다 뭐 이런 말들 제가 만들어낸 말들인데 이런 암기법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답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암기를 저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암기는 오래가요. 뭐 간혹 저 이제 오랜만에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합격한 지 7년 만에 저 찾아오는 친구들도 저보다 아 선생님 익숙하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갑자기 뭐 라자레타 뜬금없이 막 얘기를 막 터트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게 아마도 암기가 오래가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근데 왜 가능하냐면요. 자, 저는 이걸 회독까지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 수업 시간에 이해하고 암기하고 회독까지 같이 시켜드리기 때문에 아마도 복습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저는 완전 학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습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기심론으로 오신 여러분은 이해하고 암기하고 회독까지 같이 할 겁니다. 그걸 수업 시간에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즉, 6개월 안에 모의고사반에 진입할 수 있는 그 과정까지 가는 건 자,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수업 따로 보고 복습 따로 하고 암기 따로 하고 그거 공부가 되겠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이걸 한꺼번에 수업 시간 안에 끝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여러분 합격을 초단기로 만들어주는 가장 큰 비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해, 암기, 회독을 다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그렇지, 완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이 수업 시간에는요.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핵심 포인트들을 전부 다 다뤄드릴 겁니다. 자, 종종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배운 내용이 아닌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올해 이제 그 2022년도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난이 형용사라고 하는 것들이 시험에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이 난이 형용사, 지금 딱 들었을 때 약간 생경하시죠? 이거 우리 수업시간에 다뤄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쉽게 해서 뭐 한 3분 만에 그냥 다 기억이 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드릴 거고 실제 문제 푸는데 뭐 15초? 5초 안에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런 내용들까지 다 다뤄 드릴 겁니다. 선생님, 너무 많이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또 합격이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 분석을 최근 20년 거를 다 분석을 해서요. 기출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딱 시험이 나오는 내용들만 압축해서 이 기본 이론 시간에 이해시켜 드리고 암기시켜 드리고 또 회독까지 같이 가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저는 이거 되게 좋아요. 그림 그려서 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본인이 자, 복습을 하고 싶다? 이런 그림 그려드렸던 분들 있죠? 그걸 다시 한번 그려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암기를 계속 해내고 또 회독을 계속 해내는 건거죠? 오케이. 자, 그림을 이용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걸 또 우리가 또 반복해서 암기가 시켜드리고 또 계속해서 회독시켜드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께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장 가보시면요. 환청이 들려요. 옆에서 TJ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환청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수업 시간에 저는 최대한 의사소통을 같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실강 나오신 분들한테는요, 제가 막 간혹 막 강요도 합니다. 따라 해보라고 막 강요하기도 합니다. 또 인강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막 강요를 막 합니다. 막 빨리 따라해! 라고 강요를 합니다. 자꾸 입을 움직이면서 우리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뭐냐면 우리가 정말 몸에 배어있는 어떤 영어 구사가 꽤 있거든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던질 테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How are you? 대답해보세요. 시작. I'm fine. Thank you. And you. And you까지 나오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입에 배어버린 겁니다. 자, 우리 문법을 이런 식으로 학습해낼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수업 시간마다 계속해서 반복을 시켜 드릴 겁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두 달 안에 우린 이 문법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시간에는 계속해서 요약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면서 우린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게 여러분들의 첫 시발점을 합격까지 가게 만들어주는 그 첫 단추가 될 겁니다. 자, 우리 문법 분명히 기심론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기심론 구문 수업에 관한 OT고요. 저희가 그 이 구문 수업에 대해서는 뭐랄까 좀 자신감이 있거든요. 자, 저희가 두 가지로 구성을 시켜놨습니다. 먼저 이론하고 실습인데요. 자, 우리 이론 과정에서는 뭘 다루느냐. 영어 문장을 자기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그 부분들을 다뤄드려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한눈에 봐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 이런 걸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을 드려서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립니다. 어찌 보면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합격했던 친구들 가장 많이 극찬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아, 선생님, 제가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 신세계가 열렸다. 아, 영어 문장이 분석이 된다. 영어 문장을 알아볼 수 있더라. 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다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우리가 문장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걸 미리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건 개강하기 이전부터 미리 촬영을 해서 올려놔 드릴 테니까, 만약에 자기가 영어 문장 구조 분석하는 게 좀 서투르다, 좀 약간 베이스가 좀 부족하다라고 싶으시면, 물론 리베이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조 파트에 대해서 먼저 선학습을 해주시고 오시면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걸 우리가 저희가 올려놓을 거고요. 자, 그 수업의 앞부분에 아마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공지를 띄워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오시면 가장 좋겠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실습 부분인데요. 자, 이건 손독해입니다. 제가 이거 정말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손독해. 이게 뭐냐면 손으로 해석을 직접 달아보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보려면 뭘 해야 돼요? 그쵸.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죠. MRI를 찍어봐야 돼. CT 스캔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정확히 어떻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그걸 고쳐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다 보면은요, 다 자기는 정확하게 해석한 줄 알아요. 그걸 한번, 자, MRI 찍어보듯 CT 스캔 해보듯 손으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손독해 뭘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게요. 본인이 독해를 하려고 했었을 때 머릿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도대체 문장을 봤었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사실 이게요. 우리말로 정확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손으로 쓰긴 썼는데 나중에 그 써놓은 우리말을 읽어봤었을 때 우리말은 우리말인데 우리말이 아닌 것 같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이거 뭐예요? 정확한 해석이 안 됐던 거죠. 이게 왜 꼭 필요하냐면 주제, 요지, 제목, 필자의 주장, 내용의 일치불일치 문제처럼 그냥 주는 문제들은요, 그냥 사실 위에 있는 지문 읽어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보기들 보면 그게 그거라서 그냥 다른 그림 찾기 하듯 문제를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빈칸, 삽입, 삭제, 어순배열, 이런 문제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추론까지 가야 되는 독해입니다. 그런 유형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어져 있는 본문을 통해서 정확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정보를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다음 단계 추론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예요? 이런 대략의 근거, 단어,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아. 단어,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아. 유추. 단어, 대충 이런 뜻 아닐까? 유추. 해놓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론이 아니라 추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빈칸, 삽입, 삭제, 어순배열이 항상 해결이 안 되는 건 거예요. 자, 다시 이 문제의 어떤 해결 방법은 그러면 원천적으로 어디 있는 거다? 정확한 해석이 있는 거다. 다만 정확한 해석이라는 걸 내가 스스로 모를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단계에서는 실습을 합니다. 뭐를? 손두케를 실습을 합니다.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요, 이거에 관한 어떤 그 수험생들의 합격생들의 어떤 극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저 손독해 이렇게 해서 독해 이만큼 늘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독해를 했는데 잘했나요?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말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습까지 같이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이 기심론에서의 어떤 구문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걸 어떤 문장을 갖고 해야 될까요? 어떤 글을 갖고 해야 될까요? 뭐 수능에서 나왔던 어려웠던 지문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뭘 해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정도의 문장,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정도의 복잡성을 가지고서 연습하는 게 그게 가장 맞겠죠. 그래서 기심론인 겁니다. 그래서 기출 기반으로 우리가 자, 이 구문을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심론 구문 안에는요, 모든 단위의 문장들이 다 기출 문장들이고요. 그 안에 그냥 단순히 문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독해 지문까지 같이 갑니다. 독해 지문까지 같이 가요. 이 독해 지문까지 같이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기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문장 단위 해석뿐만이 아니라 기출, 독해 지문까지 같이 가는 것을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이 기심론 구문입니다. 자, 그걸요. 저희 또 안에 구조 분석까지 싹 다 해놔드렸어요. 이건 나중에 복습하시기도 너무 좋죠.
복습하시기 너무 좋죠.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심론 이 두 달 안에 과정에서 이것까지 우리 갖고 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목표는 뭐다? 6개월 안에 모의고사 반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거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심론 구문으로 여러분들 자 우리 공부를 해나감으로써 다시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을 잘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자, 기심론 우리 독해 OT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저희가 그 먼저 독해 수업을 앞서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수업은 진정한 의미의 독해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 단계에서 문장의 정확한 해석이라든지 글의 어떤 전체적인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문에서 다뤄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 파트에서는 우린 전문적인 어떤 독해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그 요령 위주의 수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영어로 되어져 있는 그 글을 이해하는 것과 우리말로 되어져 있는 글을 이해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영어로 되어져 있는 글을 이해하는 방식과 우리말로 되어져 있는 글을 이해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말의 글쓰기는요, 사실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죠. 즉 주제문을 어디다 놓는다는 게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제문의 위치 잡아내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글 쓰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영어로는요, 두괄식이라는 영어 단어가 없습니다. 다시 영어로는요, 두괄식이라는 영어 단어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글을 쓸 때 그냥 원래 그렇게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말에 왜 이런 거 없잖아요. 왜? 손, 윗, 형 이런 말 없죠. 걔들은 왜 elder brother, younger brother 이런 말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이 없어요. 손, 윗, 형, 손 아래 동생 이런 말이 없어요. 왜? 그냥 형은 손 윗사람이고 동생은 아랫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쓰지 않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서는요, 두괄식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래서 영어가 두괄식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글을 풀어나가느냐 이것부터 우리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글 자체를 이해하는 그 요령을 우리는 습득을 할 거예요. 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여덟 가지 파트를 이 안에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우리 여덟 가지 파트를. 그래서 뭐 주제, 요지 제목, 필자 유장, 뭐 요약문의 완성, 어조 분위기, 또 글의 흐름이라든지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삭제, 그렇죠? 우리 뭐 이제 어순 배열 뭐 이런 건 이제 다 공부를 하긴 되는데 이게 되게 뭐 많아 보입니다만 사실은 실제로는 이 안에서요. 유형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대의를 파악하는 애가 하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애들이냐? 주제 문제죠? 선생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두괄식 문제 풀이는 이제 여기 적용이 되겠네요. 아니, 요약문 완성도 적용이 돼요. 요약문 완성에도. 또, 빈칸 추론 내용 일부도 그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괄식이다라는 이 사실을, 그리고 글이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학습을 함으로써 상당 부분 많은 문제들을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이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금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세부 정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세부 정보. 그건 뭘까요? 내용의 일치불일치 문제 있죠. 이런 문제들은 그 안에 있는 세부 정보들을 파악하는 게 핵심인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쉽게, 아니 원래 이거 쉬운 거죠. 다만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요령.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서 차분히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낼 수 있는 그 요령들을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추론이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점수를 그냥 수월하게 갖고 와요. 또 근래 시험 출제되는 거 보면 여기 참 쉽게 냅니다. 그래서 그냥 수월하게 점수를 갖고 오는데 빈칸 삽입 삭제 어순 배열 요 문제가 사실 조금 약간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문제풀이 요령들을 제가 완벽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좀 쉽고 또 직관적이며 금방금방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저희가 작년이었었죠. 이걸 2022년도에 이제 찍어서 올려드렸던 게 있어요. 좀 많이 인기를 좀 끌었던 그 수업이 있습니다. 뭐 빠르게 읽어서 뭐 바른 정답 내는 뭐 이런 것들을 말씀했었었는데 그때 굉장히 뭐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것들이 그 요령들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저 문제는 저렇게 풀면 돼 하는 요령들이 쭉 있는데 그 요령들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령들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쉽게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우리는 뭐라고 했었지? 기심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출문제를 가지고 풀 겁니다. 다시 자, 우리 기심론이니까 기출문제를 가지고 풀어볼 거예요. 자, 세상에 많은 독해 질문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어려운 것들도 있고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쉬운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아니 우리가 불필요한 공부를 하다 보면 정확한 해석하는 연습이 놓쳐질 수 있고요. 너무 쉬운 거 갖고 하다 보면 나중에 실제 시험장 가가지고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시험에 나올 거 갖고 합시다. 그게 바로 기출이죠. 그래서 우리 기출을 가지고 즉 기출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 이론을 가지고 심화까지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이 기심론 도끼에서 할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좀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요, 요 부분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이 이후에 또 다시 커리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빈삽, 순삭이라고 하는 요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또 커리를 따로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충분하게 이론 베이스를 갖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심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장 효율성 있게 시발점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단기간 즉 6개월 안에 모의고사 우리 반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만 풀어내시는 그 감만 유지하시는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결국은 내가 다른 전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최단기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한테는 가장 큰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린 이 기심론 독해를 통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어떠셨어요? 기심론 OT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딱 하나만 약속합시다. 자, 우리 이 과정 제가 만들어냈고요. 여러분들이 완수하실 겁니다. 자, 이 단계 완수하실 거고요. 또 완수하실 거고 또 매일의 목표 완수하실 겁니다. 그리고 시험 끝날까지 완주하실 겁니다. 제가 옆에서 같이 갈 겁니다. 2022년도 제가 그 약속 지켜냈고요. 2023년도 또 다시 그 약속 지켜낼 겁니다. 가장 정제화되어져 있는 시발점 수업을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달 동안에 우린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이론 공부할 거고요. 심화까지 우리 이론을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N제로 넘어가서 우리 또 새로운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내서 내 실력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단기간 동안에 이걸 가능합니다. 자, 단기간 동안에 우리가 베이스 없는 친구도 베이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우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단기간 안에 모의고사반으로 진입을 해서 새로운 문제를 계속 풀어내므로써 감을 유지하는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영어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절대 잡지 않을 겁니다. 영어가 여러분들의 이 공무원 시험에 어떤 합격의 장벽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우리 두 달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매우 공무원 영어 조태정이었습니다.